자, 축전기. 축전기는 캐피스터인데, 축전기는 전화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고, 다른 간단한 게 이제 계량판 축전기인데, 계량판 축전기는 판 동결을 갖다가, 이런 판을 가까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전화, 그렇게 건전지 연결하는, 전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지 표시인데, 긴 것이 플러스고, 작은 것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게 플러스 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그럼 이거 띄면, 이 띠도 이제 전기가 보여요. 저장되는. 건전지, 전지 빼도 이제 곧 전자가, 전화가 이제, 저장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스프라 Q 전화, 마이너스 Q 전화가 있는 게 있고. 자, 저럴 경우에, 우리 앞에서 봤는데, 판이죠, 판. 판에 전화가 공부되어 있을 때, 이 전기장이 판, 넓은 판. 넓은 판에 있을 때, 전기장이 이제, A 하면은, 이 플러스 같으면, 이쪽 나가는 거죠. 전기장이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자, 그래서 면적이, A라 치고, 이게 시그마라 치면은, 가우스 법칙에서, E, ED, ERD, S, A. 이것이, 뭐, 입시론 지로 분의, 뭐, Q.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면적이 A이고,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E, E에다가 A. 입시론 지름에 Q 해가지고, E 가는 것이, 이 입시론 지로분의 E에다가 A분의 Q니까, A분의 Q 단위 면적당 전하니까, 이 입시론 지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걸 보였다. 그래서 여기 뭐 E가, R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바깥으로 나오는 그래서 면적 제품이 표시 한번 보기로. 자, 어쨌거나 이 판에 전화가 분포되었을 때 전기장이 처리됐는데, 자, 이 플러스니까 일로 전기장이 나간다 말이야. 이쪽으로 이쪽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기장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온다, 이거지. 이쪽으로 나가잖아, 플러스니까요. 이쪽으로. 전기 역선 그리고 전시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보면은,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전기 역선이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오지, 이쪽 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저런 식으로 되는데, 아래로 보면 이게 이제 똑같거든. 그래서 이리로 오는 거하고, 이것에 플러스 판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전기력선 수하고,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오는 전기력선 똑같거든. 그리고 이거는 캔슬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캔슬되고. 그래서 이 안에만 이제 전기장이 있는데, 두 배죠, 두 배. 두 배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에 전기장 가는 것이, E 가는 것이, 이, 요것에 의해서 만드는 게 요것이고, 요것에 요 방향이 똑같으니까, 두 배 하면 되거든. 엡시는 치고 쉬워. 그래서 두 판 안에 이제, 이 전기장이, 그래서 시그마 하는 것은 뭐, 이 면적이, 판 면적이 A라 치면은, 시그마는 A분의 Q니까, 결국, 엡시론 0, A분의 Q이라는 데서, 되게 전기장이다. 응?
자, 그런데 두 판사의 전압을 보면 전이 전압차. 여기가 전압이 플러스가 높고 여기 낮거든. 높고 낮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를 갖다가 이 전압을 플러스 1을 이어 두면 여기서 밀리잖아요. 어쨌거나 여기 이쪽이 높고 이쪽으로 더하니까 낮고 그런데. 자, 그래서 두 판사의 전위를 갖다가 구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축전기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건 간단한 평행판 축전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축전기 뭐 모두 다 실제로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래 되어 있으면, 판 같은 경우에 이 사이에 볼테이지를 걸어주잖아. 볼테이지를 이제 걸어주는데,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여기에 이제 이 전하가 이제 저장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저장되는 전하, 플러스 Q, 마이너스 Q 되겠죠, 맞죠? 이 볼테이지에서, 여기서 뭐, 그래서 볼테이지에서 전하가 저런 식으로 저장되는 장치가 바로 이제 축전기인데, 뭐랄까노, 이 저장되는 전하량은 뭐 당연히 이제 걸어주는 전압 차이에 비례할 거 아니야.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제 C다. 정전 용량이라 캐패시턴스. 그래서 정전 용량 가면서 이제 캐패시티 모양에 따라서 이제 모양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행판 축전이고 판두 개를 갖다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수 있는데, 그래서 이 C라 하는 정전 용량 가면서 이 축전기의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만 그런 변화하는 상수야. 그래서 우리가 물리의 원칙을 따지면 결과적으로 이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전압량이 많아질 테니까 제가 비례하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좋은 구조 같으면은 구조가 나중에 보면 구조가 좋으면은 결국 저기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작은 전압을 통해서라도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지. 작은 전압으로서 이제 많이 그 전하를 갖다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위를 갖다가 정전 용량 단위를 페라시라거든. 페라. 이 파라데이라는 사람 이름 따가지고 페라시인데. 그래서 1페라 같으면 이거 한번 해보면 C 가는 것이 뭐고, C 가는 것이 델타 B분의 Q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C의 단위를 보면은 Q는 쿨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트잖아. 전압차는 볼트니까. 우리 건전지 몇 볼트가 볼트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쿨럼프 볼트를 갖다가 우리가 파라시라고 파라데 이름 따가지고. 자, 그래서 1파락 가능성 뭐냐? 1파락 가능성, 1쿠롬, 1볼트에서, 1볼트의 전위 차이에서 1쿠롬의 이 전하가, 차지가, 저장되는 그러한 축전기의 용량이 그렇다. 전전 용량이 그렇다. 그래서 1파락 가능성 굉장히 큰 단위라. 1쿠롬을 저장한다 하니 1쿠롬이 꽤 큰, 전하량이 큰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로 마이크로페라, 단위가 마이크로페라시고, 피코페라, 이름이 많거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저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전 용량이 되는 식으로 이제, 걸어주는 전압비에 따라서, 전압비에 따라서 따라주는데,
자, 그래서 이 전압차를 갖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압차가 생기는데, 이 전압차를 갖다 구해보면은, 이 전압차는, 뭐라 하노?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 전압을 갖다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놓는데, 여기서 여기 갖다 놓는데, 이제 어떤 길이라, 길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압의 차이인데. 자, 그래서 전번에 전압차 하면서 했는데, 전압차는 Q에다가 플러스 Q하고 플러스 P 이 전압차 둘 사이의 전압차 델타 V 하는 것이 요것의 요 플러스 Q 지점의 전압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Q 지점의 전압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다가 E에다가 도트 DS 인가요? 2이니까 그래서 그대를 갖다가 요걸 0으로 잡으면 요 지점을 0으로 잡으면 요거는 이제 판 간격이 D 같으면 그래서 DS 0이네요. 그래서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플러스 1 전하를 갖다가, 그래서, F equal QE잖아요? F equal QE인데, 자, 그래서 일 가능성, W 가능성, 뭐, 이거 U잖아. U인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앞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1이니까, 이건 W니까, 결과적으로 F에다가, FS 아니야, 이거지. 그치? FS인데, 결국, 이제, F 가는 것이, 이제, QE니까. 그래서, QE에다가, 이제, S, 그냥 가면 S인데, DS로 해가지고, 쭉, 이제, 이동하는, 경우에, 인테그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Q에다가, DS,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지점에서 갈때 1, 그, 델타 U죠. 그래서 1 지점에서 2 지점 갈 때, 한 2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압하면서 이제 단위 전하당, 이쪽 이거 포텐셜 에너지잖아. 포텐셜 에너지인데,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 전위차라, 볼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Q 나눠주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요걸 썼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일정하잖아, 전부 다. 모든 지점에서 이제 전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EDS로 써도 되고, EDS로 써도 되고, E가 안에서 일정하잖아. 일정하니까 요기서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아무 그러니까 차이가 없잖아. 응? 다 똑같으니까 요거는 앞으로 딱 나올 수 있거든.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E에다가 T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띠 꽂으면 보태치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정한 경우에 그렇다. 그냥 뭐 나중에 뭐할 때. 원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차지를 갖다가 어떤 T 지점에서 0 지점 요 밑에까지 갖다 두는데 우리가 한 1만큼 했던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부터 이제 단위 전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볼테이지 차이를 하는데 두 전이 차인데 포텐셜 차이 포텐셜 차. 자, 그래서 이게 일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적분 공간에서 그냥 여기서 여기서 D 사이니까 그냥 ED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볼테이지 차가 뭐냐? 두 판사의 볼테이지 차가 그냥 ED라 E가 이거니까 입시론 0 A QD 이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용량 가능선, 델타 B번에 Q거든. 델타 B번에 Q니까 Q를 나눠주면은, C 가능선, 델타 B번에 Q니까요. 그러니까, 저 정의에 의하면, Q이고 10번이니까. Q는 그렇게 델타 B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생긴 용량이고, C 가능선, 이 델타 B번에 Q니까.
자, 이어서 이제 이 뭐 델타비를 여기 나눠주고 어? 하면 여기 나오지? D분의 입시론 0 A 나옵니다. 되게 좋은 점이 용량이다. 그래서 판이 두 판이 이제 면적 A다, 이제 면적 A 두 판이 어느 시 가까이 있고 거리 D만 떨어져 있고, 예? 여기 우리 전압을 걸어주면은 줬을 때 그자고 이 이것은 이 이러한 판의 이 정전 용량과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이게 저장되는 전하량이 Q equal CV가 되는 거지. 대안 되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이 판 형태의 이 전하를 갖다 저장하는 장치 축전 기열이 벌써 이제 면적이 A고, 예? 똑같이 밑에가 똑같지. 도체판이야, 도체판. 금속판인데, 그 다음에 거리가 D다. 예? 이랬을 때, 이런 판의 정전 용량 하는 것은, C 하는 것은 D분의 입시론 0 A다. 예? 앞에서 얘기해야 돼. 4파이, 입시론 0 분의 1은 9 곱하기 15의 9승이거든. K. 이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엡실론 값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평행판 경우에 평행판 축전기라고 우리가 또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 그 평행한 두 개의 판을 갖다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의 용량은 이 D분의 엡실론 0 A인데 결국 판 사이에 그러니까 간격이 D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량이 커지지. 어? 용량이 크다 하는 것은 Q equal CV니까 두 사이에 볼테이지를 걸어주는데 볼테이지 V를 걸어주는데 그래서 Q equal CV니까 그리고 이 크면은 적은 전압에서도 많은 전압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크면은 저장을 이 전압 저장량이 많이 된다, 이거는. 동일한 전압에서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키우려고 하면은, 이 C 값을 키우려고 하면은, D를 갖다가 아주, 그러니까 간격을, 판 사이에 간격을 갖다가 좁게 해야 돼. 응? 그렇게 해야 되고. 면적을 크게 만들어야 돼, 면적을. 이렇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통상 전자 소재에 이제 캐패시터가 있는데, 응? 이거 갖다가 면적을 막 이만하게 만들 수 없잖아. 응? 이만하게 만들 수 없지. 이걸 갖다 뭐, 이 축전기를 큰 거 들어다닐 수도 없고, 어? 근데 자동차에 있는 축전기들은 판이 이만해. 이만한 판이 이제, 황산 속에 이 납판이 들어가 있는 게,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죠. 그래도 이제 패러럴 플레이트라, 축전기 하는데. 보통 전자 소자는 요만하거든, 요만하다. 요만하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면적을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거리를 갖다 좁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판 사이에 종이를 끼우거든. 종이 같은 걸 끼워. 도체판에다가 해가 요걸 만은. 요래 만면은 면적이 크거든. 그래서 모양이 대충 자, 뭐 그런 모양인데, 말아가지고 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발을 두 개 만들고, 그 모양, 저런 모양인데, 또 말아가는데, 크기는 요만. 자,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마이크로페랏, 또는 피코페랏의 어떤, 저런 용량을 가진 축전기, 저런 평행 축전기를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나중에 유전체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판 사이에 종이를 끼우면 유전체를 끼우면 또 이게 또 상당히 크죠. 유전 유리 생기는 나중에 유전체에 유전 상수가 있는데 유전 상수 배만큼 키울 수 있어. 용량이 K 배만큼. K가 유전 상수인데 또 종이 할 수도 있고 이제 플라스틱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 K가 요상 K가 10% 10배 정도, 보통 공기 놔두는 것보다도 10배 정도로 키울 수 있으니까 용량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전자 소자에 많이 쓰는 것은 그냥 저는 평행판 축적기를 갖다가 많이 쓰는데 그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대체로 그런 걸 흐르니까요. 만들기도 쉽고 보니까 또 정확하기도 정확하고 자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적기라는 말 일종의 그것도 1차원 형태인데 다음에 보면은 이러한 축적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도체 막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도체고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부도체도 있거든. 부도체 그냥 주로 막 플라스틱 종류들 같다. 우리 TV 뒤에 꽂는 게 있지. TV 뒤에 꽂는 게 이제 일종의 지금은 광통신 많이 쓰는데 동축 케이블이거든. 동축 케이블. 동하는 것은 그냥 동 카파라. 아니야 그게 아니 참 동 그건 아니고 코엑시아. 동축 케이블 코엑시아. 축이 같다는 소리야 축이. 이 축이 지금 안에 거 하고 바깥에 축이 같은 축에 있는 케이블이다. 그래서 TV에 많이 쓰고 다른 지금도 뭐 많이 쓰는데 지금 전축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쓰는데 자 저런 게 이제 이쪽이 동축 케이블인데 이 중앙 막대에 이제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저장되고 마이너스 Q는 바깥쪽에 도체 그렇게 되는 거고 통 도체한테 통해 나고 이 사이는 그러니까 주로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그 부도체 그래서 유전체를 갖다가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안에 거는 안에 요 반경은 A고 그다음 바깥 반경은 B라고 하지 안에 그러니까 이 축의 그건 A고 바깥 B인데 자 그럼 이제 이 전장이 어떻게 생겨요? 전장이 그래서 앞에 안에는 플러스고 바깥에 마이너스니까 전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지 모든 위치에서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제 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는 전기장 E가 생긴 거 아니냐 자, 전기장 E는 저는 계산을 했어. 뭐냐면은, 앞에 이러한 도선이 있잖아. 무한히 긴 도선이 있잖아. 이게 전화 밀도 람다 같은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이제, 가우스 면을 갖다가 원통을 잘못했잖아, 원통을. 그래서 반경 R. 그래서 도선에서부터 R 떨어진 지점에, 이러한 그 원통 모양의, 가우스 면을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니까 전기장이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방향인데 뭐 밑에도 마찬가지 다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 전기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전부 다 원통은 수직으로 모르면 수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E 도트 DA 입시론 0분의 Q인 이 가우스 측에서 지금 수직이니까 EDA고 그냥 이것은 그냥 EDA고 그다음 E는 또 다 그 지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똑같은 점이라 가지고 이 바깥도 나오고 자 그래서 E에다가 DA하고 입시론 0의 Q인데 DA가는 원통의 표면을 뚫고 나오니까 원통의 표면적을 구하게 되니까. 길이가 L이고, 방향 R 같으면은, 이 2πR 에다가 L 아니냐, 이거지? 아니고, 그 다음에 Q인 가로서 길이가 L이니까, 이 람다 L이지. 단위 길이당, 람다 L이고, 그래서 L 떨어지고, 그 다음에 E 가는 것이, 이 2π 입시론 0 에다가, 분의 1 R분의 람다 1이라는 거지. 응? 저기자. 아스터드 위치에. 자, 그래서,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K
K이라 했으니까 이걸 꼭 K로 고치면은 이것이 이두 배니까 두 K에다가 람다 아 이게 되겠지? 자, 잘 되었다. 그래서 전기장이 어떤 이미의 기제로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래 되고 그 다음 이래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자, 임의 지점. 여기서 R 떨어진 지점. R 떨어진 지점의 전기장이 바로 이제, E가 ER이 R분의 2KE 람다 아니냐, 그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였느냐 하면, 이 둘 사이의 전위차를 보여야지. 그래서 바깥쪽하고 이 안쪽 사이. 그래서 이 A하고, 그 다음 B. 자, 그 사이에 전위 철학하는 것은, B에다가 B 빼기 BA 가는 것이, 마이너스에다가, 뭐고, AS, B, DS가 AS, 맞다. DS, AS, B. 똑같다. AS, B에다가, E, 도트, D, S. 이 R이니까, 그냥 ER, DR, DR. 동경방향이니까. 또 수직이니까, 그냥 뭐, 이것은 그냥 ER, DR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ER, ER, DR 되는데, ASB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쪽에서부터, 이 안쪽에 있는 통의 요쪽 면에서부터, 이 바깥쪽까지, 이 전이 차를 보는 거지. 전위차를 보는, 전위차 타는 것은, 아까 했듯이 L2차니까, 그래서 여기서까지 갖다, 플러스 1을, 여기까지 이거 갖다 주는데 뜨는 1이니까, 이게 이제 QE에서, Q와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1 타는 것은 여기다가, 이동한 거리니까, DR, 보이시고 그냥, 1이니까, 플러스 차 1이니까, EDR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냐, ASB까지 보면, ASB까지 이제 이동시키는데 뜨는 1이다, 뜨는 1. 그 일이 결국 이제 두 사이에 그러니까 단위 차지당 이 포텐셜 에너지니까 에너지 차이 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대입을 좀 딱 시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R 분의 ASB까지 R 분의 2KE 람다에다 DR니까 R 분의 1은 적분하고 로그잖아. 로그가 되는 로그. 로고 되니까, R분의 1, DR 가능성, 로고 R이잖아. 그래서 X분의 1, DX, X분의 1, DX는 로고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델타 B 가는 것이 이 로고가 되고, 로고 되고, 2K 람다나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2K 람다는 상수고 그 다음에 로그니까 로그에다가 R인데 이것이 이 마이너스 붙고 ASB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면 마이너스 2K 이 람다에다가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이래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안에 넣는다. 2K 이 람다 하고 그럼 로그 A 빼기 로그 B가 되고 자, 이런 거 배웠잖아. 로그에다가 x 빼기 로그 y 같으면, 로그에다가 y 분의 x 이렇게 배웠잖아. 됐나? 응.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EKE 람다에다가 로그에다가 b 분의 a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볼트의 차이다. 그 볼트의 차이. 그래서 요와 요 사이 또 볼트의 차이. 그래서 요 표면. 반경의 표면하고 이 바깥쪽 사이에 볼트의 차고 그 용량 가능성 Q equal C 델타 B에서 C 가는 것이 델타 B 분의 Q 하면 되는데 델타 B는 금방 구했으니까
이걸 쓴 거 아니고 요거잖아. 그리고 델타 V가 EKE 람다에다가 로그 BA에다가 Q. Q 하는 거고. 길이가 지금, 길이가 L이라 하면은, 길이가 L. 이 길이가 L이라 하면은, Q 하는 것은, 이게 다리 면적당 람다라고 하면, 이 다리에서 람다라고 하면은, Q 하는 것은, 람다 L이다. 람다 L이니까, Q가, 이것이 이제 람다 L이니까, 람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2KE에다가, 로그에다가, B분의 A에다가, 1 된다. 이게 용량이야. 저 원통 모양의 저 축제 용량인데, 제가 뭐, 노력 뭐, 할 필요 있겠나. 저거나, 저거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표면 사이에, 이제, 이 한강의 플러스 정리가 마이너스 정리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전압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전압 차가 워낙하면 결과적으로, 정기장을 해야 되고, 정기장은 우리가, 긴 거니까, 도선이 정기장은 저기서 보이셨으니까, 보이시고, 이 사이에 전이 철학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니까, 구해고, 그래서 델타 B 구했으면은, 전이 차 구하면은, 용량 하는 것은 이제 Q분의 델타 B니까, 나머지는 이걸 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길이가 길면 계속 용량이 크지. L에 비례하니까, 길이가 긴 것도, 이게 많기 때문에, 길이가 뭐 많기 때문에, 이게 저장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B하고 같으면은, 뭐냐면, 로그 1은 0이죠, 0. 자, 로그 1은 0이죠, 0이니까 0분의 뭐는 무한대 되잖아. 그래서 A하고 B하고 비슷하면은 용량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같을 수는 없지. 같을수록 요것이 A고 요 B인데 딱 붙일 수는 없잖아. 도초도에 딱 붙일 수는 없고. 그래서 A, B가, 똑같으면은 무한대의 용량을 가지는데, 그래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플라스틱 종류 같은 걸 끼어있거든. 끼어있으면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게 AB가 비슷하시면. 그래서 저는 그, 축전기를 있을 수 있는, 그 두, 주로 이제 코엑셜 케이블, 동축 케이블에 이제, 저는 어떤가, 많이 쓰지. 그래서, AB가 같으면은, 용량이 큰다, 알아둘 필요가 있고, 길이가 길면은 당연히 크지만. 그 중에 뭐, 실러버스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밝혔는데, 과학도 밝히고, 뒤에 뭐 밝히는데, 뭐, 상처가 되겠나? 한테 하는 건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저, 알아볼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이 구형의 그, 뭐가, 구모형의 그 측정기도 있을 수 있는데, 구모형 측정이 되는 게 이제, 이 구고, 여기 플러스 Q가 이게 있고, 그 다음 외부에 그냥 원통이나, 이 중간에 비어있고, 나중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채우는데,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저게 이제 구형 축전기야. 자, 저 구형 축전기가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었으니까, 전기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잖아요? 플러스나 있으면 바깥으로 전기장이 빠져나가잖아요? 자, 저기 전기장이야, 전기장인데. 자, 전기장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쪽에 구의 방향 A고, 바깥쪽에 구의 방향 B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임의의 방향 R에서, 예를 들어 R를 잡으면, RS의 정기장 가능성은 뭐고, 딴 거 없잖아. KE에다가 안쪽에 있는 게 뭐고, 안쪽에 있는 저항, Q지. 그래서 R분의 Q지 뭐. R제곱분의 Q냐? 그러네. 자, 저거에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 차이.
볼테이지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테이지 차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1차이를 이어서 여기까지 가져가는데 더는 1이라는 게. 그래서 플러스 1, 여기까지 차이 가져가는 더는 1 가능성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델타 B인데, B, A, B, B, B구나. A에서 B까지 가져가고, 근데 마이너스고, A에서 B까지고, E, DR. ER, DR 하면 되겠죠. 수식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R분의, R제곱분의 K이니까, 마이너스 KE 나오고, KQ 나오고, R제곱분의 DR이니까, 이거는 뭐, X-2를 갖다가, DS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kq에다가 마이너스가 또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r분의 1이고 a에서 b까지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k2에다가 q에다가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KQ에다가 AB에다가 그 다음에 A-B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맞아. B-A인데 A에서 B 붙으면 A에서 B 붙으면 그래, 이거 낫다. 이거 낫다. 이래야 말아. 차라리 이게 낫다. A, B 같은 A, B 이래 하는 거니까 헷갈린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A, B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앞 안에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가 생기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엑스포니까. 자, 이게 부호가 바뀌지. 자, 이거 갖다 A, B 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B가 크니까 지금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델타 B야.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Q는 C 델타 B인데, C 가능성 델타 B분의 Q니까 델타 B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꿨나 하면은 KEQ에다가 AB에다가 B-A 되고 Q. Q 떨어지네. Q 떨어지고. 자, 그래서 KE에다가 B-A분의 AB 하나. KE가 뭐라고 할 수 있겠지? KEQ. 맞나? 맞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원통형 축전기의 용량이 나는 사람 쉽지. 저도 A하고 B하고 딱 붙으면 용량이 크지. 왜냐면 B-A니까 A하고 B 같으면은, 같으면 밑에가 0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거 갖다, 얇은,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판을 끼우면, 굉장히 용량이 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B를 무한대로 보낼 거고. B를 무한대로 보낼 것만, 뭐, B를 무한대로 보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단일 구가 이제 플러스 2가 있는 거지. B를 무한대니까 가쁘잖아. 그래서 B를 무한대 보내면 이게 사실 이 B가 무한대니까 이게 한 개씩 제어수 찍을 수 있잖아. 왜냐면 이걸 갖다가 B를 나눠주면 B를 나눠주면 A 나오고 K2에다가 여기서 B를 나눠준다. 그냥. 그럼 1 빼기 B분의 A 되잖아. 아래로 갖다가 B를 나눠주는 게라. 1 나눠주면 이건 B 떨어져 버리고, B 나눠주면 1 되고, 그래서 B가 크니까 이건 날아가니까, 바로 K2분의 A. 그래서 용량이 단일 구 같으면 C가 K2분의 A가 되는 거죠. K2 가능성이 뭐냐면은, 아까 4파이 엡실론 0분의 1 되잖아. 그 이걸 이어주면은, 이제, 4파이 엡실론 0A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단일 구 축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지정기과, 초정기과, 초정기과 모양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이 페루럴 플레이트 경우에는, 주로 페루럴 플레이트 많이 나오니까, D분의 C가 D분의 Y0, G로A다. 그래서 판사의 간격이, 이, 간격이 점에 찍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A가 면적이 크면 또 커지면 클수록 이제 용량이 커진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측정기는, 저런 식으로 이제, 전화, 초화제를 갖다가 모으는 장치다. 그걸 이해했고.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측정기, 이런 주로 페럴 플레이트에 이런 표시, 측정기 표시로. 자, 측정기를 갖다 연결시킨다. 응? 여기에 연결시켜있거든. 촉정기를 연결시킬 경우에 두 가지 연결 방법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직렬 연결이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병렬 연결이다. 병렬, 나중에 저항도, 저항할 때 나오겠지만,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 그렇지,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볼테지를 걸어주고, 볼테지의 전지 표시를 요런 식으로 한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전지 표시는 저런 식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볼테지가, VP라는 볼테지를 걸어주는 거지.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볼테지를 갖다 걸어줘. 그래서 이게 이제 측정기가 C1이고, 용량이 C2고, 이것도 C1이고 C2로 치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개로 이제 표시하는, 이걸 갖다 한 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C.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로, 어떤 한 개로 표시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 C가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이게. 한 개로 표시할 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용량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직렬 연결된 그런 경우하고, 저런 식으로 병렬 연결된 경우가 용량이 좀 달라지는데, 표시가 다르죠. 이제 한 개의 용량을 표시했을 때, 좀 바꿔줘야겠어. 자, 이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볼테지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서 이 사이에 볼테지가 차이가 V거든. 요거 요 사이 V라고. 응? 이 볼테지 차가 사실 요 B1에다가 더하기 B2. 응? 그래서 이, 요 사이가 V이기 때문에,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이 측정에 떨어지는 볼테지, 이 측정에 떨어지는 볼테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V 값이 B1 더하기 B2라는 얘기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Q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Q고, 여기도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 이제 볼테지를 늘려보기 때문에, 볼테지는 요와 요 사이니까, 결국 요 사이 볼테지 더하기 요 사이 볼테지 4, 볼테지를 더한 것이 이제 전체 볼테지 되는 거야. 이 경우 어떻게 되나? 이 볼테지가 이래 되어있으니까 왜 되나? 볼테지 똑같지? 그래서 요 사이도 B1이고, 요 사이도 B2고, 그렇거든? 응? 그래서 볼테지가 또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볼테지 똑같은 대신에, 이게 볼테지 다른 그 C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Q가 달라지거든? 이게 이제 플러스 Q1이 되고, 뭐 마이너스 Q1 되겠지만, 이게 이제 Q2가 되겠지? 저항이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이제 Q equal CV니까, CV인데, B는 똑같다, 이게 B는. B는 똑같으니까 C 다잖아. 이건 C1이 C2니까, 같아지려면 Q가 달라져야지, 이제 같아질 수 있잖아. 이 경우는 이제, Q가 다른 거지. 이 경우는 이제 Q는 같은데 볼테지가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V1, V2.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전화가 Q1 당의 Q2라는 단계지. 전화가 다른 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볼테지가 다르고, 이건 전화가 다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여러분, 이 경우는 볼테지가 같기 때문에 전화가 다르실 수 밖에 없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볼테지, 이거 단일 어떤, 이게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어떤 단일 효과, 이퀴벌런트 캐피스턴스를 보는데,
자, 이어서 Q=12를 봐. Q=12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는 Q=12니까요. 그래서 저장되는 이쪽에 전압하는 것은 볼테이지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비례상수가 그런 전기 용량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B카는 것이 뭐고, 여기서 B를 하면은, B카는 것은, 여기서 B카는 것은 C분의 Q잖아. 그럼 C분의 Q거든요. C분의 Q. 다 Q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C1분의 Q, 이거는. 용량이 C2니까 C2분의 Q 아니야, 이거지. 됐어, 이거. 자, 그럼 Q 다 떨어뜨리면, C1분의 1은, 자, 이 경우는, 이건, 이 용량이 두 개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다. 자, 이거는 이제 Q이고 C2를 이러면은 CB고, 어? 그 다음에 C1B, B는 똑같잖아. C2B고. B 다 날아가면 C 가능성 C1 더하기 C2라는 이야기지. 그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냥 더하면. 변리는 그냥 모르겠어. 더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C1이 뭐 3마이크로페라시다. C2가 5마이크로페라시다 라고 해요. C 가능성, 이 경우는 C 가능성 8마이크로페라시 두 개 다른 거. 응? 이 경우는 얼마냐 계산 C분의 1은 3분의 1, 그래서 3 5라 치면 3분의 1이고 더하기 5분의 1, 응? 3, 5, 15분의 8, 그래서 C는 8분의 15, 그래서 이건 8분의 15 마이크로페라시. 자, 그럼 저걸 갖다가 배로가 저런 두 개 있는구나. 그 삼겹으로 저런식으로 생각하기 빠르잖아. 그러니까. 또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여러 개 있으면은,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C분의 1 같으면은, 이 경우는 서메이션에다가 CI분의 1 하면 되는 거 같다는 얘기. 이건 마찬가지로 C 가능성, 서메이션 CI. 딱 더하면 된다는 거.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축전기를 갖다가 병렬 연결 아니냐, 직렬 연결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거든, 배터리. 납축전기는 그래서 납판에다가 그 안에 이제 광산 속에 납을 갖다 이제 판을 끼워놨다 말이야. 그게 병건 축전기인데, 저 축전기로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걸면은 그렇게 그 축전기의 그 전기로 이 뭐라 하노 이 그 시동 걸어 그 전기 에너지 따서 시동 걸면 그래서 그 한쪽에 이제 플러스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동을 걸면 그것까지 이용하는데, 차가 달릴 때는, 그 이제 일단 시동 걸 때만 그러니까 뭐가 축적이 그게 사용된 거야. 끝났지? 시동이 끝났으면 이제 차가 달리면은 이제 제네레이터 가는 게 있어, 제네레이터가 축전기를 갖다, 만약 축전기를 하면 그 뭐고 시동을 걸면 방전이 되잖아. 전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줄어든 상태거든. 시동 걸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스타트 되면은 그 제네레이터가 막 돌아가지고 축전기를 충전시켜. 그렇죠. 그 최대까지 충전시키는 옮기라. 그리고 우리 차 나오자 끄면은 축전기 충전돼 있어. 그럼 다음날 또 켜면은 그걸 이용하고 차 다닐 때는 또 그 제네레이터 그게 이 축전기 충전시키고 그런 게라. 그래가 이제 사용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에서는 납축전기가 그런 축전 펜과 축전기 종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를 갖다 끼우는데, 유전체는 그냥 포도체인데, 이 판 사이에, 두 판 사이에, 이제 종이도 뭐 유전체니까, 종이도 유전체인데, 판 사이에 이제, 이 유전체를 끼우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자, 유전체는 그냥 보통 이런 공유기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나 화학 공유기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전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지를 연결하면은 자유전자들이
전기레지에서 끌려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러한 물질은 그, 자유전자에 없어. 자유전자에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원자들이 이런 거 아니냐. 세 개 있고, 저런 식으로, 이 전자가 도고 있는 게 이제. 그 세 개다 우리가 전기장을 그려준다 생각해봐. 전기장. 자,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잖아. 전기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잖아. 전기장 방향이.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 아니가냐? 플러스 방향이 전기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리는 게지. 전자 구름들이 플러스 쪽으로 끌리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끌리잖아. 네? 핵은 모으니까 그게 안 움직여. 핵은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되고, 전자 구름들이 이쪽으로 쫙 끌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이쪽이 삼극자라고 하는데, 삼극자. 다이폴이라고 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다이폴이라고 해요. 물도 다이폴이야. 화학하면 다, 겨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이 전기장에서 치우쳤으니까 다이폴을 형성하는 거지. 다이폴은? 이런 식으로 형성해. 자, 이걸 또 우리가, 분고예요, 분고.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폴라라이즈 되는 게지.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전기장 끄면 원래 다 돌아가고, 응? 저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각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그런 판을 이어내면, 그러니까, 이 부도체 판을 이어내면, 뭐 종이도 이렇죠. 종이 부도체니까. 이러면 결과적으로, 보이잖아. 저런 식으로 궁극돼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세 개가 그래서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 자, 이거 다 그리면 되는데, 뭐, 이거 다 그리면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 사이는 뭐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다, 이게 상실되어 없어지고, 어? 이 가에만 보이죠. 가에만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이쪽만, 이쪽에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으로 플러스가 나왔잖아. 플러스. 이 사이 건 다 없어지. 이 사이 다, 하는 요 플러스, 요 마이너스,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중간에 다 생성되고, 바깥에만 이제 전자들이 뭐 남는 게야. 응? 자, 전이 남으니까, 전자들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고, 이 전기장이 만들잖아, 이쪽. 저 부도체 물질에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차지시키는 거, 볼테이지로 차지시키는 열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 아니야? 네? 이 방향. 그래서 반대방향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전기장이 저런 식으로 줄어들어. 응? 그래서 우리가 볼테이지 걸어가지고 했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지로 치면, 이게 이제 이 프라임 치면, 실제로 이 전체 이 가능성 이 지로에다가 빼기 이 프라임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볼테이지 착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볼테이지 착하면서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에다가 그냥 D 하면 돼요. 그냥 두 사이에, 판 사이 거리. D. 응? D 하면 되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제, 볼테이지가 원래보다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볼테이지가 dB 하면은 우리가 E0 dB 해야 되는데 E0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E0 빼기 E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K 어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 카파기만큼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뭐 이래 표시하는 거다. 차라리 이래 표시하는 거다는 이 원래 그러니까 이 그 유전체가 안 넣었을 때, 응? 안 넣었을 때의 그 볼테이지를 갖다가 델타 V0로 하고요. 유전체를 넣었을 때 볼테이지 이런 식으로 델타 V로 표시하자. 응? 자, 그럼 줄어들었죠. 이게 E0가 지금 E0도 크잖아. E0가 E보다 클 거 아니야?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대략
델타 B가 줄어들지 않았죠? 툴툴 줄어드는데 K배 정도, 카파배 줄어들었다 치자. 카파배. K는 1보다 큽니다. 우리가 저 그리스 문자인데, 카파. 카파라고 부르는데, 자, 카파배 줄, 카파배하고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볼테지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저 아주 유전체가 저런 식으로 제비장을 만들어가지고, 응? 자, 델타 B가 줄어 Q 이꼴 CB에서, Q 이꼴 뭐 C 델타 B 아니가요? 응? 그냥 B로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C 가능해서 뭐냐면은 델타 B 분의 Q라는 소리. 자, 그래서 원래 거, 원래 원래가 C0 어때요? 원래 이걸 갖다 C0 치면 델타 B0 C0 치고, 그다음 C는 델타 B 분의 Q니까. 그래서 C 가는 것이 이 카파에다가 C0가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델타 B가 K, 델타 B 여기에서 여기가 이거 뭐냐 카파 분의 델타 B0 분의 Q. 자, 그럼 카파에다가 델타 B0 Q 이건 C0이네. 카파 C0니까. 그래서 카파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체 판을 끼우면은 이제 이 정된 용량이 증가해.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판 사이에 이제 종이를 끼워가지고 말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플라스틱 판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저런 식으로, 저것 때문에 용량을 키우려고 저런 식으로 쓰고, 또한 뭐, 아까 했다시피, 뭐, 평판 측정기가 딱 갖다 붙이면은, 뭐, 용량이 제일 큰데, 두 개가 도체판이 갖다 붙이면 안 되지. 한 개는 플러스 Q, 한 개는 마이너스 Q가 지금, 저장되어야 되는데, 그게 붙일 뿐만 이제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합쳐져가 없어지잖아. 그 사이에 저런 식으로 이제, 유전체 판을 끼우면서 용량도 커지고, 그 다음 또 같이 안 붙어도 할 수 있고, 용량 키울 수 있잖아, 붙으시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는 실행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전류를 보면은, 전류 파는 건 뭐냐면은, 이 전하가 이동하는 기술이 바로 전류거든요. 그래서 차지가 이동한다 이거. 차지가 우리 전류야. 그래서 이 전류칸에서 우리가 뭐 델타 Q, 델타 T를 쓸 수 있지. 또는 이걸 갖다 뭐 DQ, DT를 쓸 수 있잖아. 자, 일단 변화다. 그래서 이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위가 뭐냐면은 이 쿨롱 퍼 세컨드잖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암페어는 사람 이름인데 저 A를 표시합니다. A로 암페어. 그래서 이걸 뭐 3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암페어 가는 거냐. 1암페어는 그 보다시피 1초 동안 1쿨롬이 전하가 이동하면은 그걸 갖다 1암페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옹의 법칙 가는데, 옹의 법칙인데, 자, 이런 도체를 나오죠, 도체. 도체는 어차피 전류라고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전류가 안 흐르거든. 아무것도 자유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단면을 갖다가 A를 하고, 그 다음에 이 D 움직였다 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이제, 이 전자들이 이제 BD라는 속도로 드리프트 벨로시티인데, 전자들 사실은 이어서, 이 전자를 보면, 전자 운동을 보면은 이것들이 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뭐 이래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제 구리선 같은데, 뭐 건전지 영향을 안 시키면은, 간에 전자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뭐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뭐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움직이는 이쪽 이동 전체적으로 막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이동하는 그 전환 없어. 그러니까 전류가 안정이지. 근데 우리가 이 정류장을 끊어주면 그렇죠. 이 우회전 가면 이쪽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전 전환은 마이너스니까 전지 전 마이너스니까. 그 전류 흐르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라. 우리가 이제 이 전류의 방향을 갖다가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가 이동하는 방향을 잡으라 하거든. 근데 이제 도체는 지금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자유전자, 전자 움직이거든.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의 전류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기장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제 전자 이동하잖아요. 바로 이동을 못 해. 그냥 이어서 막, 저, 해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한 적,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이쪽 움직이게 되어있어.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BD, 유동속도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힌드발 드리프트 되어가지고, 드리프트 되어. 해와 부딪히다가 또 뒤로도 빼게 했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크진 않아요. 그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뭐 한 몇 미터 퍼 세컨드 가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구리 전선 같은 데 보면은 구리 전선을 해가지고 배터리 연결하면 전류가 금방 쫙 가거든. 순식간에. 왜 그러냐면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제일 적은데 뭐 한 뭐 3미터 퍼 세컨드 뭐 장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각 전지를 연결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자유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m 삼성당 15에 한 20몇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지를 하면 순간적으로 그 많은 것들이 이동하는 속도는 적더라도, 여기 있던 일이 막, 순간적으로 막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순간적으로, 저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 델타 T 동안에 봤을 때, 델타 T 동안에 봤을 때, 이제,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BD라 하면은, 결국, 뭐, 이것이 이동한 거리, 델타 T 동안에 보면은, 델타 T 동안에 보면 이게 뭐, BD, 델타 T 알겠어? 그러니까? 간 거리가. 자, 그래서 결국 최적이 뭐야? 이 최적이. 델타 T 동안에 최적이 결과적으로, BD에다가 델타 T 하고, 단면적 A를 뽑으면 최적이지? 최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전자가 N이라 치자. 단위체 액당 전자의 수라. 단위체 액당 전자의 수니까, 델타 T 동안에 이동한 전자의 수는 뭐고, 여기다 N 뽑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전체라고. 델타 Q 아니냐, 이게. 전화, 이동한 것이. 델타 T 동안에, 이제, 요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니까, 그 최적이 B 델타 T니까, 그 안에 단위체 액당 N이 있으니까, 결국 이게 전체가 이 최적이고, 델타 T 동안에 이제 이동한 최적이고, 거기다가 단위체 액당 전자를 계속 구하면, 이동한 전자의 수가 있냐, 이거지. 자, 그럼, 전류를 전륙하는 것이 델타 Q, 델타 T. 델타 I, 스몰 Q를 주고. 델타 Q, 델타 T니까, 이거 보다시피 델타 T 나눠주면은, N에다가 A, B, D. 그거 빠졌네. 전자가 E지. 전자 E, 1.6×10^19 쿨롬이니까. 그, 개수에다가, 이거 전체는 개수고, 개수 한 개당 전화가 Q가지고, Q라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E를 빼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전류 밀도, 제이크 하는 것은,
단위 체적당, 단위차 면적당 전하거든. 그래서 이 전류 밀도를 하는데, density, current density. 그 current에다가 density라고 했으니까, density 가는 것이, j 가는 것이, density 가는 것이 단위 체적당, 그래, 한, 단위 면적당 가는 그, 이 구리 동선이 이만큼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단위 미터 제곱당 전자가 몇 개 움직이느냐, 그걸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J를 많이 썼는데, 자, 그럼 이어서 N에다가 E, B, D가 된다는 얘기지. 가지고. 자,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그 전자 움직임만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 도선에다 우리가 이 전기장이 그려주잖아요. 볼테이지 그려주잖아요. 볼테이지 그려준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 전기장 그려준다는 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전기장 그려준다고 하니까 전기장 일정은 그냥 V는 ED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정은 V가 그냥 E에다가 PD, D 꼬리로 돼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전기장을 갖다 그려준다고 하는 말은 위에다 보고 이 전압, 그러니까 이 전지를 그려준다고 하는 말은 전기장을 만든다는 소리다. 자, 그런데, 이 오의 법칙이 하면은, 오의 법칙이 하면은, 이 전기장 가능성, 이 전류 흐르는 것은, 전류 밀도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뭐에 비하나? 이 전기장에 비례할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비례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 전도도라고. electrical conductivity. 그 물질에 따라 달라. 그래서 주로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제일 커. 전류가 잘 흐른다 소리고. 전류가 잘 흐른다 소리고. 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소리고. 그 다음에 적으면 전류가 잘 안 흐른다 소리고. 그래서, 이 도체 같은 경우는 금이 은이 제일 가장 크고, 굴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 알루미늄 같은 건 좀 적고, 뭐 그런 게 물질에 따라 좀 다르다. 그냥. 자, 그래서, 이 저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오의 법칙이에요. 오의 법칙인데, 오의 법칙이 이제 저랑 또 저기 또 별로 우리가 E를 갖다가 E는 그냥 전기장인데 우리가 실제로 B라고 하는 걸 그려주는데, 그래서 E 가능을 또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계산해야 되니까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그냥 E가 그렇게 B하고 거리 길이에, 자, 이 경우에 이제 길이가 L 같으면은 길이가 L 같으면은, 그냥 뭐, V는 그냥 EL이지. EL 하면 되는데. EL 하면 되는데. 자, EL을 하면은, V 대신 EL을 잡아놓고, 그러면은, 여기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법칙이 저긴데, 우리 여기서 그냥, 이 식으로 그냥 뭐, 전자 이동 올라가다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전류 밀도하고 정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은, 이 전류 밀도 가는 것은 이 전기장이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바로 이제 전기 전도도인데, 그래서 J골, 시그마 2에서, 이게 이제 이 O의 법칙으로 가는데, 우리. 저거는 좀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신에, B 골 EL을 갖다가 대입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고, 이것도 전류를 측정, 전류 밀도보다 전류를 많이 측정하기 때문에 제일 가는 것은 I에다가 면적, 단위 면적당 전류를 했으니까 IA니까 이런 도수 경우에 이거 뭐고 A분의 I 되고 시범하고, 그 다음에, E 대신에, E 가능시 1분의 B니까, L분의 B 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B, 여기서, B로 정리하면은, 여기서, B로 정리하면은, L을 이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A분의 B를 대고, I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이 되겠지? 되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저항이야, 저항.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V equal IR. 지금부터 실제로 많이 쓰는 꼴이 없지. 이거야. 그래서 정확한 것은 뭐냐? 정확한 것은, 우리, 그, 여기서 이제, 이, R을 갖다가, 로에다가 A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 하는 것은 로분의 1인데, 로분의 로는 B저항, B저항. 이게, B저항. 리지스티비티라고 하는데, 비저항하는 것은 단위, 그 물질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도 우리가, 저항하는 뭐냐면, 이 전자가 이제 물질 속으로 이동하는데, 저항이 심하다는 얘기지. 잘 안 움직인다는 소리야. 저항이 심하다 그런 의미니까,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길이가 길면은, 도서의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거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면적이 넓으면은, 단면적이 넓으면은, 이 전자가 갈 때가 많잖아. 면적이 같은 이어갔다가 이어갈 수도 있고, 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단면적이 비례하고, 단면적이 참 반비례하고, 길이 비례하게 되겠어. 그리고 비례상수는 레지스티비티인데, 비저항인데, 저거는 물질에 따라 다른 게지. 컨덕티비티 역수니까.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 이,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비저항이 적이지. 저항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는 이제 좀 비저항이 좀 커지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비저항이 무한대지. 전 많은 얼기라, 전류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사이 관계는, 그리고, 이래서 생각합니다. 저 공식 자체가, 대충 이래서 할 수 있잖아. I 하는 것은, R분의 B잖아요. 여기다. 또 전류 하는 것은, 전류는 그래, 전압을 큰 거지만 전류가 잘 알거든. 양 사이드에 전압을 큰, 건전지를 갖다, 큰 걸 갖다 연결해주면 전류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 하는 것은, 이, 그러죠. 전압. 그래서 전압이 비례하고, 저항이 반비례할 거 아니야? 저항이 크면은 잘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I는 R분의 B라고 쓸 수 있는데, 외우기 쉬우니까 V고 IR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볼테지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저항이 꼽시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저항의 단위가 주로, 오음인데, 오음인데, 그래서 저항으로 바꿔보면 R 하는 것이 뭐냐? I분의 B잖아요? I분의 B니까, 1옴 하는 것은 뭐냐? 1옴이라고 하는 것은, 1볼트. 1볼트로 해가지고 1암페어 흐를 때, 1옴이야. 그래서 1볼트 전압을 걸어주니까, 1볼트 전압을 걸어주니까, 1암페어 전류가 같이 되더라. 그건 1옴이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오음의 단위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도선에 대해서는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전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 그래 막 많이 크진 않거든. 크진 않은데, 저항이 큰 걸 갖다가 만드는 게지. 만들어가지고, 저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저항 표시인데, 이게 저항 표시. 레지스터인데. 저항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저 선으로 끊어가는 게 그냥 도선이고, 그냥 구리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저항인데, 구리선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막 저항이 거의 얼마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저항을 큰 걸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다시피, 이제, 비장이 큰 그러한, 것을 갖다 감아가지고, 저항도 만들고, 그 다음 탄소 같은 걸 만들고, 저항은 종류가 많아요. 저항을 좀 만드는데, 그 저항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R라는 표시하고, 그 다음 볼테이지는 B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럼 전압을 그래서 보게 되겠네. 이 전압과 Q가, 여기서부터 이동하잖아. 쭉 이동해서 저항까지 이동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쭉 돌아오는데, 이 한 일이 우리가 피라고, 이거 인류라고, 인류 파워라고 하는데, 파워라고 하면서 워크의 시간에 따라 변화입니다. 일이다, 일률이니까 1초에 일을 얼마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익 가능성 뭐냐? 이익 가능성, 결국은 이것이 이 전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동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QB라는, 여기서는 이제 QB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하거든. B라는 전지에 의해서 공급되는 에너지 아니야?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쭉쭉 가요. 쭉 가가지고 이제 저항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에너지가, 그래서 초기 에너지는 W부터, W7부터 나왔는데, 나중에 에너지는 뭐고, 다 에너지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 열로 발산되거든. 어? 에너지가 더 잊어버리고, 저 돌아올 때는 0이 돼, 에너지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전지에 의해서 에너지를 또 받아가지고, QB라는 에너지를 받아가, 또 다시 가가지고 일하다가 여기서 다 에너지 소비하고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전지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저 꺼져버리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 가능성이 뭐고, 일을 갖다 QB만큼 일을 했거든요. 전자가 뭐냐, 전자가 저 도선을 따라가지고 저항에서 막 부딪혀가면서 막 에너지 다 잃어버리겠지. 도선 같은 경우는, 도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쭉 이동하는데, 여기서 저항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 막 저항이 많, 저항이 크다 하는 말은 그 안에 태양하고 부딪혀가지고 에너지 잃는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QB라는 에너지를 갖다 받아가 결국 돌아올 때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 볼테지는 좀 일정하니까, 그래서 DQ, DT 되고, B 되죠. 이게 뭐고? 전류제. 그런 전류가 이거 I니까 IB이다. 이거. 그래서 전류 소비되는 것이 뭐냐? 저 저항에서 전류 소비되는 IB야. IB.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표시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전력 소비되는 것이 이 IB인데, 오음을 치고 B 이꼴 IR 아이가. 그럼 B 대신에 IR 하면 I 자꾸 R을 팔 수 있지. 팔 수 있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I를 쓰면 I가 R분의 B니까, 네? 그래서 R분의 이걸 저기로 쓰면 R분의 B 제곱도 될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뭘 하느냐, 이런 것 전부 다, 이걸 갖다가 합쳐서 줄 열이라고 해요, 줄 열. 줄 히터. 그 저항에서 저런 식으로 줄 열이 발생하는 게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 다, 이제, 전자가, 그 전자를, 저항을 보면, 완충 보면, 이제, 뜨겁거든. 우리 밥솥에, 밥솥이 이제, 그게, 미끄럼선이 감겼단 말이야. 그 저항선이 감겼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전기를 뽑으면은 그게 저항에다가 전류가 막 흘러가지. 그래가지고 결국 열이 발생해. 주 열이 발생해. 주 열과 열이 나잖아. 열 나면 어디 가지고 밥을 익힙니다. 그래서 저항 자체는 결국 저항이 이 정도의 I 제곱 R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